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얘기가 나왔으니까, 겨울이니까 한번 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혹시 아까 어떤 분이 뭐눈 오는 거 좋아한다는 분이 계신데, 저분 좀 이상하신 분 같고, 그럼 남자분들이 하면 눈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 저는 싫습니다. 저는 싫어요. 여러분들 중에 눈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눈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을 텐데요. 예. 저분 억울하네. 일단 저는 눈이 싫은데 아마 많은 남자분들 눈 싫어할 겁니다. 여자분들도 눈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막 눈이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현실은 절대 낭만적이고 아름답지 않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눈 내리는 장면이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운치 있어 보이지만 예,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예. 오히려 비 오는 것보다 싫습니다. 예. 오히려 비 내리는 날씨보다 예, 더 싫습니다. 그래서 왜 나이 먹고 나서 눈 오는 게 이렇게 싫을까? 눈이 안 왔으면 좋을까? 예. 그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겨울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이제, 요놈이 싫은 게, 일단 첫 번째는 군대 얘기요. 네, 군대에서 이거 혹시 해보신 분도 있습니까?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제설 작업. 겨울에 좀 쉬고 싶은데, 겨울에 또군 장병들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에 막 최전방 같은 데 있으면 다 이제 논이잖아요. 그 농촌이잖아요. 총 같은 데눈 내리면 진짜 골 때리거든요. 보통 눈이 도시보다는 이 산간지방이나 어떤 그런 섬 지역 이런 데서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눈을 안 내리면 누가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예. 네. 여러분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왜눈 쌓여가지고 막 사람 무릎까지 덮어버리고 왜못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군대 어떻게 됩니까? 출동이죠. 출동입니다. 특히 저기 최전방, 포천, 동두천, 의정부, 파주, 연천, 양구, 철원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 눈이라고 하면 치를 떨 겁니다, 아마. 치를 떨 거, 이가 갈릴 거야, 아마. 오히려 훈련 받는 것부터 싫을 겁니다. 훈련 받는 것보다. 예. 네. 훈련 받는 것보다 싫어요. 훈련 받는 것보다. 예. 네. 이거 눈은 그냥 여러분 잠깐 치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왼종일 쳐야 돼요. 예. 네.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야 돼. 예, 쌓이기 전에 치우고, 쌓이기 전에 치우고, 쌓이기 전에 치우고. 안 끝나, 이게. 눈이 멈추기 전까지 안 끝나. 예. 그리고, 이 제설 작업은요, 여래가 없습니다. 말년 병장들도 나와서 해야 돼, 삽질해야 돼. 예. 군대 사역하고 다른 개념이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짜밥, 이등병이고 뭐 다, 말년 병장이고 다 필요 없고 다삽 들고 나와야 돼. 예. 왜냐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예. 그래서 제설 작업이라고 하면 치를 떠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예. 나라에서 이제 녹을 드시는 공무원분들은 이눈 오면 비상이죠. 예. 특히 시골에서 이제 군단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눈 오면 예, 상상하기 싫을 겁니다.
왜냐, 군 단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간 지방, 예, 해안 지방. 예, 그러니까 눈 오면 고립되는 곳.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비상근무죠, 비상근무. 쉬운 날도 튀어나와야 되죠. 빨간 날도 눈 많이 온다고 하면. 그래서 남자분들은 눈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게 여자분들하고 남자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아세요? 보통 여자들이 눈이 치우는 경우 별로 없어. 대부분 삽 들고 나온 사람 남자야. 이게 여자분들이 눈에 대해 별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삽 들고 치워보면 그러면 못하겠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제설 작업을 하냐? 왜눈 오면 제설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문제가 그거잖아. 눈올 때도 문제지만, 눈이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재앙이 따르기 때문이죠. 재앙이라고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냥 눈 내릴 때는 못 느껴요. 근데 눈이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쌓인 순간부터 안 치워버리면. 일단 눈이 쌓이고 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이게 자연적인 패턴인데 눈이 오고 나면 날씨가 추워져요. 온도가 내려가. 예. 네. 눈이 오고 난뒤 기온이 급하강합니다. 급하강. 네. 원래 눈 내릴 때보다 날씨가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서 그 쌓인 눈은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빙판길이 됩니다. 단단해져 가지고. 그래서 많은 교통사고를 야구합니다. 차가 안 나가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렇죠. 눈 내릴 때는 그렇게 온도가 안 떨어져요. 눈 내릴 때 오히려 날씨가 춥지 않아. 예. 눈 내리고 나서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눈을 안 치우면 빙판길이 되고 특히나 수도권 지역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어디 씨뭐 다리 같은데 눈안 치워봐요. 쌀가 안 치워봐. 다리 못 건너봐. 그러면 서울 완전 교통 마비 돼. 서울 같은 데는, 뭐 광역시 같은 데도 그렇고,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게길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막혀봐요. 눈 때문에. 차못 나가봐. 사람 미칩니다, 이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세 번째. 기온이, 눈 내리고 난뒤 기온이 급하강하면서 수도가 동파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저 시설 관리 이제 하시는 분들 비상이죠. 동파 사고 때문에. 보통 이게 눈 내리고 나 날씨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서 이제 눈이 그 하수구 이때 밑에까지 들어가거든. 그럼 그게 얼면서 수도 물까지 얼어버려요. 예, 네, 그러면 진짜 골 때리는 거죠.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야 좀 덜하지만, 주택 사시는 분들은 좀 예민하죠, 이게. 네, 얼어버려가지고. 매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씨, 뭐, 동파되면 뭐, 물도 못 끓여 먹고, 뭐 씻지도 못하고요. 네, 불편해지죠. 상당히 삶의 질이 불편해지죠. 예.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렇죠. 네, 사방이 빙판길이 되면서, 예, 네,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넘어질 킥능성이. 네, 넘어지면 너무 아프죠. 넘어지면. 특히 골목길 같은데 이 빙판길 되면 진짜 골 때립니다, 진짜. 네, 골목길. 아파트야, 뭐. 워낙에 도로사정 좋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골목길 같은데, 주택 골목길 같은데 있잖아. 아니면 산에 끼고 있는데, 산 동네 같은데, 달 동네 같은데 빙판길은 그냥 죽음이야, 죽음. 넘어지면. 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넘어지면 뼈부라집니다. 아, 그래서 이거 참 머리 아파요. 이게 아마 눈이 오면 눈이 뭐 이게 치운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눈을 치우고 제설작업 간다고 하더라도 큰 길만 치우잖아. 큰 길만 치우고 골목의 곳곳에 모든 길은 다 치우기 힘들잖아.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사람들 투입하기 힘들잖아요. 인력들을. 예. 골목 샅샅이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일단 큰 도로부터 뚫는 게 일단 능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골목 같은 거는 이제 각자 치워야 되는데 좀 문제가 이런 달동네 같은 데는 누가 치워줄 사람이 없거든요. 예. 네. 그럼 거기는 그냥 빈판길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빈판길 안전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런 골목길 같은데, 주택 골목길 같은데. 경사가 높은 데 있죠. 그런데 다 대부분 이제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지면 진짜 사지 마비될 수도 있어. 허리 뭐 척추 같은 데 다쳐버리면. 네.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매년. 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자, 교통 마비되고 수도 얼어버리고 사방이 빈판길 되면서 넘어져 다치고, 이거 다 누가 뭐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예, 네. 눈이 만드는 겁니다. 눈이 만드는 거예요. 눈이 만든 나비 효과가 이겁니다. 다들 아시잖아, 여러분. 눈이 절대 내리는 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비가 오면 돌돌아는 것도 있지만 비유는 적어도 하수구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축적이 되지 않잖아. 근데 눈은 축적이 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 비는 내려도 어차피 하수구로 다 빠지잖아요. 뭐 폭우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막힐 일이 없잖아. 그런데 눈은 쌓이잖아요. 쌓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이눈 내리는 날씨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절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눈 내리는 광경이 절대 아름답지 않다. 눈 내리고 나서 고생 시작이다. 예, 이건 우리가 매년 겨울에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눈 내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애처럼. 그거 다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예, 눈 내리면 지옥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옥 시작이야. 함부로 못 따라댕겨요, 이제. 혹시나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자동차 운전도 마음대로 못 해. 차 미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